예. 뭐 사실 이런 질문을 주고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팻사인을 더 하는 게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라고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이텍스 학교 그냥 갈까요? 아니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거를 할까 봐.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네, 그럼 질문 할게요. 네. 질문 할게요. 너무 기대돼요. 그냥 살아나는 사이. 그 사이 얼만큼 찍은 거예요? 사전 제작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전 제작 아니고요. 반사전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얼만큼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 10일 동안 있으면서 4시간 이상 못 잤고 계속 촬영하면서 열심히 지금 구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유보라 작가님께서의 그 특유의 주연의 구름 네, 열심히 잘 구르고 있고 되게 재밌게 잘 찍고 있어요. 일단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이게 지금 만나 싶을 정도로 감독님이랑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있게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찍고 있고 뭐 비주얼은 잘 모르겠고요. 잘생겼어요! 네, 굉장히 내추럴하고 정말 영화 같은 느낌이라서요. 필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되게 뭐 여러분들 마음에 뭐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사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동우만큼이요? 동우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동우는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동우는 아, 정말 귀엽고 나도 애착이 많은 친구인데 동우 스타일링만 좀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스타일링으로 동우를 완성시킨 건데 동우랑 비슷하냐고 물어보면은 화낼 거예요. 이게 더 나아. 동우도 얘 말이 안 돼요. 일단 그 친구 말이 안 되고. 예. 자, 여기 볼게요. 또. 키우키우님. 자기 자신이 제일 잘생겨 보일 때는 춤이나 노래할 때 제외하고, 예를 들면 고양이와 놀다 갑자기 거울 봤을 때라든가, 잘생겨 보일 때 말고도 귀여워 보일 때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셨었는데, 없는데.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옛날에 그랬고요.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변했어요. 글쎄요, 그냥 뭐. 저는 그때가 제일 좋던데, 뭐, 투어 끝나거나, 콘서트 끝나고, 그리고 이벤트 끝나고 사진 찍은 거? 그냥 그날 잘 마치고. 이쁜 모습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 자 하나 더. 내년에도 빠른 90으로 살 거예요? 29살 두 번 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살 거예요. 진지하게. 왜냐면 족보 꼬이면 안 돼서 열심히 잘 할 거예요. 뭐 29살 두 번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기님 막상 되면 본인이 그러셨나요? 그니까, 예. 아무튼 그렇고. 자, 강두가 그 중에서 지금까지 배역 중에 제일 인기가 많나요? 이거 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주변에 여자가 많은 거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상의 장치일 뿐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 대본을 계속 읽고 찍고 있는 중이라서. 글쎄, 인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확실한 건. 강두 안 착해요.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친구예요.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대본을 보고 강두를 연기를 잘 안 하면 잘못하면 비호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잘할게요. 네. 우리 또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다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마지막으로 할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편인데 우리 여러분들의 니즈를 다 맞춰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쉽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시고 그런다면 예. 아무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이거 뭐지? 어제는 잠셨어요? DSM님 어제는 잠셨어요? 아마 잠 잘 잤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잠을 잤는데 여러분 그런 기분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한 뭐 1초 만에 눈이 떠지냐고 그런 느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끝나고 회식하고 술 마시고 그런 분들 꽤 많잖아요. 나 이제 들어와서 그냥 잤는데 아무튼 근데 요즘 스케줄상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막 몰아치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즐거움이 남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즐거움이 안 남고 불쾌하고 짜증나면 그건 참 저 나름대로 죄송한데 뭐 아무튼 전 좋아요. 전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오빠 나 이뻐요? 크크크 영구님 어디 계세요? 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영구? 없는 척 하시네. 어디 계세요? 우리 영우님? 아, 그래, 이뻐요. 자, 그리고, 서율 vs 강두. 본인 성격에 가까운 캐릭터를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율이랑 비슷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서율인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서율이랑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소율 같은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여줄 수 없죠,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강두랑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진이랑 제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예, 정진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이 닮은 것 같고. 예? 동호는 안 닮았어요. 뭐 하나만 닮았어요. 자, 올로케 처음인데 장점과 단점은 함부로 제가 단점이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단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되게 이쁜 것 같고 촬영하는 곳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촬영을 좀 많이 한 편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오빠 언제 나이가 들었음을 느끼나요? 항상 요정 같아서 오글오글. 예, 언제 나이가 들었으면 느끼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세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항상 요정. 항상 느껴.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나이가 들었는 거예요? 네버 언제요? 네버 언제? 네버 언제? 스탠딩. 스탠딩 첫째.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을 때 깜짝 놀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나올 때 깜짝 놀라고. 장난이고 저는 글쎄요 딱히 모르겠어요. 오~ 역시 우정. 왜냐면 예전부터 골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데뷔 초 때 아크로바틱 한참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신체 나이를 재러 왔었는데 그때 60살 나왔어요. 네. 자 후미 2PM 위탈프 어쩌고 2PM 중에 어떤 멤버가 준호를 이기게 도와줄 것 같아요? 나를 이길 것 같은 멤버? 나 이길 것 같은 멤버인가? 이거 해주신 분 거기 저거 알아요. 어떤 뜻이에요? 싸웠을 때 제가 다 얻어맞아요. 거짓말! 너무 못 이겨요. 자 맞다 아이유희 한국어 버전도 있나요? 언젠가 나와요? 조금 불러주세요. 맞다 아이유희 한국어 버전 있고요. 언젠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있어요. 불러줄 수 없어요. 왜냐? 나중을 위해서. 자 내년 생일에 팬미팅처럼 생일 파티 해주세요 제발 플리즈 라고 하셨는데 내일 제가 어떤 걸 찍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뭐 생일 파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안 되면 브이앱으로도 어쨌든 뭐라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자 부산에 있는 동안 잔이머리 내게 맡길래요? 예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맞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많이 웃게 항상 응원해.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예, 고마워. 자, 중요한 날 오빠만의 징크스가 있다면, 신발끈 멜 때, 인중에 땀 날 때, 더운 날. 딱히 뭐 없어요. 중요한 날? 뭐, 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즐겨 듣는 음악, 제 노래 들어요. 들을 노래, 제 노래 듣고 있어요.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준 오빠 올해 누구보다 바쁘게 보냈는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매번 기억 다 남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김과장도 그렇고, 북한 투어도 그렇고, 솔로 앨범 투어도 그렇고, 그 사이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일단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냥 다 기억에 남고, 어제도 당연히 기억 남죠. 그냥 항상 뭔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좋고, 예, 키스 씬 연습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키스 씬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혀 머리랑 맨날 해요. 네? 연습을 이거 어떻게 해? 뭐. 하지 마. 키스 씬 있겠죠? 여러분, 멜로랑 장르 이게 몇 명이라고? 여러분, 강도 이상은 아니에요. 강도 이상은 아니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감독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예, 아무튼, 자, 준호 씨를 코앞에서 보면 머릿속에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질문 없냐고 묻는데, 그런 준호 씨는 사인에 온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있죠. 물론 있지. 그냥 고맙지. 난 고마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고마운 것 같고, 난 제발 미안하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다들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 연습해 왔나 막 그런 생각 들고, 네,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없고,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자주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뭐 앨범도 그냥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늘 그냥 감사하는 얘기, 감사하면서도 행복하고, 그렇죠. 아무튼 저 질문 되게 많이 읽었는데 별로예요? 좋아요. 예, 네, 오늘 뭐 팬사인회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냥 얼굴 한분한분 보면서 그 기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기운 다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니에요. 집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자주 볼 수 있는 기회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근데 일단 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집에 가시는 분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아, 맞아요. 이거 총 쏴달라고 하셨는데. 뭐, 예. 총 쏴달래요. 이거 쏠 건데,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라고? 제 마음대로 되진 않네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집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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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요, 여러분.